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주제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는데 전격 해부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김민수 대표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할 것 앞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그 반도체주들을 뜨겁게 만든 이 온디바이스 AI가 과연 확산될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만 움직일까? 그 점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생성형 AI, 그냥 AI, 뭐 반도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온디바이스 AI는 뭐길래 또 시장이 이렇게 새롭게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뭐 챗GPT를 쓰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게 쓰게 되면은 워낙 데이터도 많이 잡아먹게 되고 자체 전기세도 많이 먹는 건데 이런 클라우드 AI를 우리가 흔히 뭐 핸드폰이나 이런 자동차에 쓸수 있게 이제 자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없어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제 AI를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비보사가 먼저 이제 모바일 AI를 출시하겠다고 이제 얘기 나왔고 이제 최근에 갤럭시 다음 달에 다음 달이 아니라 1월 달에 이제 갤럭시 S24에 이제 선보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게 뭐지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이폰도 16부터는 이제 탑재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지금 챗GPT와 HBM과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까지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 센터에서 오는 정보가 아니라 각각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개인용 PC를 통해서도 AI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일상생활에 좀 밀접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좀 변화하는 게 있다면은 기존에 뭐 언어 중심의 처리가 이미지라든가 영상으로 또 확산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특징이 갖고 있습니까? 온디바이스 AI는? 네, 참 온디바이스 언제 또 이렇게 나왔는지 그 시장이 항상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내년에 뭔가 또 보여질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확산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동안에 이렇게 뭐 AI 쪽에 HBM 그렇게 좋다면서요. 근데 왜또 온디바이스로 다 넘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그건 제가 대답해야죠.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든 제가 엣지라고 그러죠. 가장 끝에 있는 단들이 이제 또 AI의 가장 첨벽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 좀 학습하기 시작하고 그 데이터를 나중에 데이터가 연결됐을 때 그때는 다쭉 하고 중앙 컴퓨터로 보내서 거기서 또 학습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론 쪽은 학습의 결과로 계속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어떤 디바이스가 확산되면서 나오는 경향들을 이제 모두 다 개인 쪽에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취합하는 결과로 나오는 최종적인 거는 결국에는 AI 쪽의 어떤 완성으로 볼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게 뭐 새로운 걸로 알고 새로운 쪽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야 될 쪽의 하나의 변화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너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오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새롭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동안에 어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각그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CPU라고 그러죠. 예전에 CPU. 지금 이제 그걸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 GPU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CPU와 GPU가 합쳐진 그게 NPU라고 하는 쪽에 새로운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보는데 그것도 아마 이번에 나오게 되면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못 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NPU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들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부각받고 있는 게 요즘에 주가가 가장 강한 ARM이죠. ARM이 부각받고 있고 또잘 보시게 되면 퀄컴이 또 부각을 받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끝단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뭔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펼쳐진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적합한 종목이 뭐냐.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GPU도 말해주시면서 NPU가 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NPU 관련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많이 봤던 종목일 겁니다. 칩셋 미디어가 거의 뭐 대장격으로 먼저 쏘아 올렸죠.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뭐 가온칩스 그리고 넥스칩도 오르고 있고 텔레칩스도 상승을 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한 7에서 8%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NPU 관련주로도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워요. 반도체라는 게 자체가 어려워요. 그럼 지금 이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종목으로는 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NPU 관련주, 뭐 특히 반도체 안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 이렇게 압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반도체 어떤 종목군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큰 틀에서는 모바일과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일단 보긴 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완전 그냥 기기를 나누고요? 어차피 자율주행도 지금 계속 이제 이번 주에 사이버트럭이 나올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에서도 신차가 나올 거고 벤츠가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쪽에 자율주행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고화질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런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와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굉장히 크고 모바일도 뭐 삼성전자는 뭐 예전부터 지금 뭐 가우스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이제 S24에 이제 탑재하는 만큼 이쪽에 대한 흐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앵커님 말씀대로 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뭐 가온칩스 아니면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오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아까 ARM이나 이런 ARM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칩셋 미디어가 좀 강한 상승 탄력이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자율주행에서는 뭐 넥스트 칩이나 아니면 관련 텔레칩스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덩달아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큰 틀에서는 모바일 쪽에서 움직임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움직임 이 두 갈래로 이제 나눠진 상태에서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언제까지 이제 이루어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큰 IT 업체 두 개 뭐 애플이랑 이제 삼성전자가 또 주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더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HBF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움직임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종목을 공부하거나 내가 고르기 위해서는 너무나 다양하니까 스마트폰 향 그리고 자율주행 향으로 나눠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불씨를 쏘아 올린 거는 삼성전자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떻게 이 AI가 접목되고 있는지 한번 현황을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에 삼성 가우스 탑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애플 아이폰 16에서 생성형 AI 탑재 준비, 구글은 픽셀 8에서 어시스턴트 워드바드를 탑재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AI는 챗GPT, 뭐 거대, 클라우드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이걸 개인적으로 내 노트북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용량과 수요가 확연하게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확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앞서 너무 과대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도 오버하고 있어요. 저도 오버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NPU란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AI가 처음 개발됐을 때 가속기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CPU가 들어가고 메모리 붙고요. GPU 들어가고 HBM 붙고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메모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것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삼성이나 애플 뭐 구글 모두 다 나오는 단계가 아주 초기 모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PU까지 거창하게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쪽에서 아마 한 2, 3년 뒤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바뀔 겁니다. 진짜 NPU가 달린 스마트폰 그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거쳐야 될 길이 많은데 시장은 NPU 관련주래 이러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시장이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럼 저렇게 가기 시작해서 저게 기본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저렇게 들어가는 것 중에서 다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들어가면서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예전에 단순하게 메모리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패키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으로 패키징이 좀 더
가속화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2.5D가 아니라 3D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다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게 이제 HBM3E, HBM4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나오면 핵심은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눈에 보이면서 지금도 수혜고 앞으로도 수혜다 그럼 이쪽을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판 쪽이나 패키징 쪽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우리가 MPU는 물론 최종 목적지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MPU가 접목될 만한 그런 기술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패키징이라든가 뭐 장비 쪽, 이쪽을 봐도 되고 소부장 쪽을 봐도 되고 기판을 봐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은 어때요? 동의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오버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참 근데 에코프로 머티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사실 이게 하나의 테마가 움직인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 이게 계속 흐름을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표님 말씀처럼 뭘 이거 생각보다 이건 아니다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이렇게 탄력을 받아버리면 또 같이 움직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학습 효과로 HBM 관련적으로 이미 상반기 때부터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크게 한번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온 디바이스 온을 통해서 칩스의 미디어 그리고 넥스트 칩 근데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섞일 수가 있네. 그럼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 자체를 향후에 조금 기대감을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하는 건 맞겠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달리는 말에 막 과감하게 타버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인 거 알면서도 나도 투자는 해봐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좀 어떤 것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3 정리해 볼게요. 김민수 대표님은 기가비스와 AD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를 선택했고요. 이화진 과장은 칩셋 미디어 리노공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선택을 했습니다. 다 정말 종목이 하나도 겹치지 않았는데 민수 대표님 그러면 앞서 MPU에 집중하기보다는 패키징이라든가 기판 쪽 보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세 가지 고르신 겁니까? 네. 네, 지금 뭐 MPU 쪽은 할 일이 많겠죠. 앞으로는 많은데 지금 당장 찍힐 거 없고 근데 물론 플레이는 해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이거를 계속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끊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패키징 쪽에서 이제 여전히 뭐 과거에 어떤 상장됐는데 뭐 이제 오버행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주가에서 변화가 나올 종목적으로 보면서 첫 번째는 기가비스가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AOR, AOI라고 하는 광학검사 그리고 광학수리장비 쪽인데 없어서 못 팝니다. 예, 그런 쪽이다 보니까 성과는 내년도 뚜렷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기술력 보여주고 있고 TSMC 들어가는 패키징 회사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증설한다고 하죠. 그러면 증설하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회사들 다 바쁩니다. 그러면 거기다 납품하는 기가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오버행 이슈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 쪽에서 누가 팔겠습니까? 회사 좋아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관점들은 한번 보면서 다음 전략 보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AD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모두 다 연관된 회사가 TSMC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파운드리 협력 파트너고 또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둘 다 파운드리 하게 되면 같이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TSMC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는 에이징랜드입니다. 여기 디자인 솔루션 공급하고 또 재설계하고 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는 가장 성과는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 2, 3로 꼽아봤습니다. 네, 기가비스가 그 안에서는 탑픽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도 한 9%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던데요. 기가비스를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온디바이스 AI를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슈가 돌고 있는 현재 이 순환매 장에서만 공략하실 겁니까? 내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네. 당장 두 달 뒤면 내년이긴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벌써 한 살을 더. 예, 예. 여기 두 달인지 아니면 14개월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 신고가 날 때까지 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내년 신고가. 그럼 목표 주가는? 10만 원이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10만 원대 이상으로 보겠고요. 네. 손절가는 6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오늘도 좀 강합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강한 장대 양봉 그려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내년까지 보는데 내년 신고가 영역 돌파 때까지 나는 좀 더 길게 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손절가는 6만 5천 원이고요. 이번에 이화진 과장님의 탑픽 3개 볼 텐데 앞서 오버하는 거긴 하지만 그 오버에 동참을 해야 될 때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세 가지
가지 종목이 다 핫한 종목이에요. 네, 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종목일까요? 아마 지금 보시면 칩셋 미디어는 아마 신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기 힘든.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이 그 부분엔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장주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고 워낙 이제 이런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뭐 리노공업이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은 TSMC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삼성전자 향 위주로 조금 종목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갤럭시 S24에 대한 좀 수혜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코덱이나 동영상 관련 이제 IP 회사로서 굉장히 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일단 유일한 좀 업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제가 저기서 넥스칩을 안 넣긴 했었는데 지난주 자율주행에 넣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자율주행에서도 사실 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실제로 모빌라이나 이제 그 GM의 자회사에 있는 크루즈 같은 회사들도 사실 지금 레벨 4단계로 지금 실제로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데 최근에 사고 났던 이슈가 결국 그거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느 굉장히 인파가 많았던 그곳에서 전파 상태로 영상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오히려 카메라 화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자율주행 자체가 정체가 되는 사고가 한번 났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이슈가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고화질이나 영상 처리 장치에 대한 업체들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칩셋 미디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넥스트 칩과 같이 두 회사가 좀 탑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리노공업도 최근에 뭐 관련 이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이런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좀 뜨겁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삼성전자향에 대한 IC 소켓 테스트 장비로서 조금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TSMC도 큰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네. 삼성전자에 대한 좀 향후 1월 달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조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다 신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만한 그렇게 많이 올랐던 좀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가 탑픽입니다. 오늘 15% 넘게 급등하면서 34,900원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 거래에도 이미 좀 천장을 뚫어낸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올라버렸거든요. 칩셋 미디어는 현재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는 38,000원, 4만원 이 사이로 좀 밴드를 좀 잡긴 했던데 높네요. 충분히 4만 원까지는 좀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단순하게 일생으로 끝나는 부분은 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이거 뭐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계속 이쪽에 관련 이슈는 좀 나왔던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일봉을 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네.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시장 이야기할 때 주도주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오늘 온디바이스 AI랑 반도체가 너무 강하잖아요. 주도주 부활 신호라고도 봐도 될까요? 하나의 IT 섹터 번영에서는 충분히 주도 섹터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과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내년 상반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가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과 같이 접목되는 회사가 있다면 아마 좀 더 강한 흐름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온디바이스 AI로 역전의 승부부터 테마 탑3까지 봤습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오늘 환호하고 있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을 간신히 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98.14포인트 지나고 있고 반면 코스닥은 0.61% 하락해요. 좀 아쉬운 게 오늘 수급 쏠림 현상이 극화됐어요. 2차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만 오르고 있고요. 로봇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만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만 오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 장 마감은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11월 27일 월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좀 박스권에 갇힌 증시여서 뭔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게 지난주부터 신호가 좀 꿈틀꿈틀 보였던 온디바이스 AI로 오늘장 선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신고가 또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이 AI 반도체 지각 변동이 확산될 것인지 약간은 우리가 먼저 너무 땡겨 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흐름이 지속될지 이번 주 내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종가는 김예솔 아나운서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1월 27일 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난주 양시장에 모두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빠져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보합권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49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0.58% 하락한 채 810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까지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담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달에 상장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종목 담은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심텍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이 지주 회사인 심텍 홀딩스가 정치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 영향을 또 받은 것 같고요. 또 장 초반부터 셀트리온 이 수급이 몰렸는데요. 어제 안과 질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 허가 신청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자체는 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 DB하이텍 이 신사업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수급 역시 몰렸던 모습입니다. 그럼 기관의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관들은 오늘 시장에서 담아냈고요. 두산 로보틱스 지난주에 이어서 로봇주 오늘도 기관이 담아냅니다. 7%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또 하나오션 지난주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기관이 다시 한번 담아냅니다. 3% 강세로 마감했고 또 DB하이텍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도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기업 ALT가 오늘 18%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칩셋 미디어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15% 강하게 마감을 했고 에이징랜드와 리노공업,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까지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반도체 외에 뚜렷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은 시장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순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주 흥덕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지역과 관련된 테마주가 움직였는데요. 지역 공장을 두고 있는 깨끗한 나라와 본사를 두고 있는 유투바이오가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등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크게 보였지만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까지 거론이 되면서 테마주로 분류된 대상홀딩스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던 신라젠 기업도 체크를 해보시죠. 병용 치료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했고요.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590원으로 종가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유전자 치료와 면역 항암제로 분류되는 신라젠이 주목을 받자 관련 기업들까지도 오늘 움직였는데요. 관련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한 툴젠이 오늘 시장에서 17%까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헬릭스믹스와 큐로셀까지도 9%, 1%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관련 기업 셀리드와 메드팩토는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까지 보였지만 상승분을 반납한 채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11월 수출 지표로 인해서 떠나갔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또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또 상승을 한 만큼 이 지수의 상단이 막혀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장을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부진한 시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 갇힌 증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지 탈피 가능한지 김윤수 대표님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뭐 하루 종일 지수는 거기서 거기. 맞아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종목은 여기서 저기.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분명히 바라보는 거는 아예 지수는 됐고 종목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자라고 하는 심정이 뚜렷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어떤 동향만 보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한 4천 개, 5천 개 정도 매수.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약할 리는 없는데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까지 살짝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큰 변화들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신규 상장주, 또 반도체 쪽에 또 다른 HBM 단이 쉬다 보니까 나오는 또 다른 변화가 2단계 진화돼서 나오는 정도의 흐름들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물이 펼쳐진 데서 수영해야죠. 네. 네. 사막에서 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일단 펼쳐지는 자리에서 계속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 장세에 좀 더 신경 쓰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지만 체크를 하고 일단 물 찾아서 떠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오늘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좀 조선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그 안에서 HD 현대중공업도 올랐고 이 흐름은 사실 지난주부터 보였어요. 네. 지난주의 특징이 많이 빠진 종목 안에서 갈만한 종목 선별하자 이런 네. 식으로 조선주를 올렸거든요.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 끝이 난 건지 현대중공업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카타르 에너지 2차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소되는 흐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신조선가지수는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수준 모멘텀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최근부터 암모니아선에 대한 수주가 이제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들 중에서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LNG선보다는 아모니아선에 대한 이제 금액이 훨씬 더 큰 부분이고 기술력도 굉장히 난이도가 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수주가 계속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과 자꾸 하나오션에 대한 이런 엇갈림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캐나다 한 60조짜리 이제 캐나다 잠수정도 지금 수주 모멘텀이 남아 있고 그리고 폴란드까지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동안 조선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잠시 사그라들긴 했었지만은 결국 잠수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밸류에 대한 상향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신조선가지수가 그렇게 이제 꺾기만한 이슈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177 정도면은 옛날 2008년도 대략 한 그때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갔을 때 그 가격대 신조선가지수가 대략 한 190에서 195였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대로 계속 나아지고 업황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좀 인력난만 조금 빨리 해결이 되고 그런 인도 시점이 조금 예상대로 좀 나오기만 한다라면 그 슬롯에 새로운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특히 2026년, 27년까지는 계속 실적에 대한 우상향 모멘텀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중장기 관점에서는 조선주는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다시 좀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속에 주가가 오를 법도 했는데 당시 시장도 좀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뭐 피크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실적을 전혀 반응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목해볼 만한 때가 됐다라고 조선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게임주 안에서는 뭐 컴투스홀딩스도 좋고 NC소프트도 올랐고 크래프톤도 강세를 보여주는데 그중에서 차트로 봤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주고 있는 게 크래프톤인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갔던데요. 네. 신작 출시 기대 속에 여기서 더 탈피할 수 있을까요? 크래프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52주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애환이 묻어있네요. 그렇죠. 예, 월봉이나 장기 흐름을 보게 되면 한때 2년 전이죠. 상장하고 한 50만 원대 있던 주가가 21만 원이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그 떠나서 새로운 걸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배그에서 운영하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래픽의 기반이 움직였던 걸 가지고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역작들이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뭐 이런 거 다 빼고 기관이 사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사니까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인조이라는 게임. 네, 내가 신이 돼서 이 모든 걸 조종하는 이런 약간 생활형 밀착 심시티.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네, 아니, 게임 용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변화 아니면은 또 다크 앤 다커 이번에 지스타에서 열렬한 인기를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배그 회사 아니다 바뀐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예정된 스케줄을 그대로 맞춰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기대감을 유지를 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딜레이 될 거야.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과 또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되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홀딩 의견으로 과연 이들이 지켜진 스케줄을 다 따라내는지 해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추격 매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출렁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오늘 5.6% 상승한 21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주가 한동훈 정치 테마주가 네. 있었어요. 대상홀딩스와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상한가에 갔고 아니 갑자기 심택과 심택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그룹주들이 또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오늘 좀 많이 올랐다던데 어찌 된 일인가요 이게? 안 그래도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목 왜 올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한동훈 관련 테마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충주 출신이다, 충주의 고향이다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충주에 있는 공장이나 충주 출신 사람들 이런 종목들이 좀 연관이 조금 지역으로 연고로 묶였군요. 그렇죠. 인맥 관련주, 뭐 고향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엮였던 것 같아요. 뭐 심택은 뭐 최근에 뭐 기판 관련주로서 아까 온 디바이스 에어도 얘기를 했지만 기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는 종목인데 그래서는 심택이 처음에는 기판으로 조금 엮였다가 아 알고 봤더니 이게 또 한동훈 관련주로 열렸길래 생각보다 이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 지금 계속 관련 테마주가 엮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이게 출마서가 이제 설이 나왔고 출마한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엮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심택이 사실 그 반도체로서의 매력은 있긴 하지만 오늘의 정치 테마로 좀 과하게 올랐다면 이 상승폭을 좀 일정 부분 반납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에 대한 수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변동성 이건 아마 온 디바이스 AI 상관없이 조금 빠질 수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이 회사의 본업이 어느 정도 기판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신 이런 변동성에 이제는 약간 혼동은 하지 말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택 그냥 본업 자체로만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은 장대 양봉에 13% 넘게 급등을 했는데 온디바이스 AI 속의 기판 관심 여기에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면서 심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선 웰크론도 있어요. 8.76% 상승 마감했고 오늘 마스크주들이 좀 같이 움직여줬는데 중국에서 미확인 호흡기 질환 뉴스가 주말 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크주를 공략하신 투자자분들이 오늘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 중국에서 뭐 이런 호흡기 관련된 질환 나온다 그러면 긴장하죠. 네, 그렇죠. 예. 또 코로나19 아이 또 이런 뭐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경계하는 측면들은 상당히 높은데 아직까지 이번에 나왔던 WHO에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단 그렇게 심각한 수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고 일단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확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 그렇게 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가면 또 경제 망해요. 그게 더 우선일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서 약간 테마주로 이용하겠다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 그냥 뭐 시장의 색깔이 그러려니 하는데 저라면 매매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하진 않겠다. 선제적인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를 통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 혹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뉴스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변동이 큰 테마라는 점 염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CJ 대한통운이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택배 영업이익률이
8년 내 최대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택배가 잘 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비용 절감을 잘해서 영업 이익률이 올라간 건지 CJ 대한통운의 매력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택배 가격 인상한 것도 이제 나중에 재무적인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고객사가 계속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뭐 네이버나 최근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이제 고객 선점을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단장의 매출 비중이 이제 큰 부분 아니긴 하나 결국에는 이제 CJ 대한통운이 다른 택배사와 다른 이런 고객사 선점을 좀 큰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향후에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 크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급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게 8년 만에 이게 큰 영업이익률 개선이 됐다라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뭐 부담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택배 영업이익률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택배 가격도 최근에 인상이 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다고 했을 때 만약 주가가 조금은 빠진다라고 하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도 접근해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까지 봤어요. 오늘 8.04%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내일장은 뭘 위주로 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내일장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내일장은 미국 시장 봐야죠. 미국 시장. 네, 미국 시장 보고 나오는 변화에 따라서 특히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첫 번째 이번에 어떤 쇼핑 시즌에 데이터를 괜찮게 나왔나. 좀 온라인 쪽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또 오프라인 쪽도 봐야 되겠죠. 이쪽 괜찮게 나왔나. 또 두 번째는 엔비디아 자리 잡나. 네. 네, 좀 고점에서 좀 이틀째 밀리고 있는데 이런 거 자리 잡나 한번 보시면서 미국 시장 성격을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개별주겠죠, 그건? 어떻게 하셨죠? 네, 그런 쪽에서 종목장세 움직임은 아마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큰 시장의 변화 없다. 그러면 1월 효과까지 밀고 갈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CS2024 나오겠고요. 또 JP모건 나오겠고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오겠고요. 이런 것까지 가면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 향연일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이유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내일장 어떤 걸 위주로 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또 사이버 몬데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각보다 이제 소비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금리에 대한 향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동안 외국인 수급도 계속 꾸준히 잘 들어왔었고 결국에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생각보다 워낙 잘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이 조금 외국인 투심을 조금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된 사이버 몬데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런 소비 데이터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핵심 포인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그 외 오늘 시장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올랐던 수상한 종목은 잠시 후 김종효 이사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